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본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여정이 있는 날이죠. 내일이면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오늘은 디즈니씨를 가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날씨가 아주 좋네요. 그냥 아, 오, 디즈니성. 오, 와우, 야, 바람 엄청 분다. 또 신기하게 생긴 미키마우스 열차를 싹 타고 향합니다. 오, 산 청소를 하나 봐. 오, 아, 조졌다 이거. 아, 선크림 안 발랐는데. 아, 와, 다 타겠네 이거. 아니, 모자도 안 갖고 왔어요 오늘. 아, 어떡하냐. 가서 하나 사야겠는데요. 날씨 더럽게 좋네 진짜. 우와, 와. 우와. 와씨, 뭐임? 와, 자, 여러분들, 저 화산이 진짜 레전드인데요. 와, 저런, 와, 말이 안 되는 퀄리티인데? 벌써 어떻게 만들었냐, 저 화산을. 아,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말 퀄리티가 너무 예쁘네요. 와우, 동굴로 들어가 볼게요. 안쪽 화산에 비명 소리가 존나 들려. 그냥 롤러코스터가 있는 것 같아. 가봐야겠습니다. 와, 미친. 와, 줄이 무슨 말도 안 되네요. 이걸 기다려야 된단 말인가. 생각보다 줄이 빨리 줄어드네요. 금방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코소 강아지야쇼. 고주령화 메모대야. 드디어 다 왔다. 들어가보자. 뭐야?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야? 이제 얘가 떨어지네. 와, 지랄. 아니요, 아니요. 줄이 또 있어요. 그래도 이제 바로 앞에 열차가 보이네요.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존나 재밌었네요, 그냥. 예, 막 롤러코스터급으로 막 스릴이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까 그 봤던 화산 있잖아요. 그 화산 안에서 그냥 빙글빙글 그냥 조져버리더라고요. 아, 나쁘지 않았어요. 밥 좀 먹자, 이제. 먹을 거 뭐 파는 곳일까? 일단 사람이 존나 많아 보여. 이런 식으로 다 담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에 계산을 하네요. 자, 여러분 주문했거든요. 와우, 미쳤다. 그냥 마파두부에 칠리새우에 뭐 이렇게 생긴 것까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칠리새우. 아니야, 자, 다음은 마파두부. 와우, 그냥 생각보다 좀 짜고 달긴 한데 먹을만 합니다. 무슨 이상한 거. 진짜 맛있어요. 아, 칠리새우가 살 진짜 존나 탱탱해. 아,
말도 안 되긴 한다. 아 진짜 경치가 레전드네요. 디즈니 안에 진짜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구름이 와 말도 안 돼. 하나 같아. 와 오늘 진짜 최고다 날씨는. 너무 좋네요. 경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가지고 한번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또 배를 타고 쭉 돌아 호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영화 속 아니면 뭐야 이게. 와 이게 인디아나 존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진짜. 어디 이렇게 꾸미냐? 와 퀄리티 진짜 장난 없네요. 와. 자 여러분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와 여러분들 개레전드입니다 진짜. 와 진짜 인디아나 존스를 와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진짜 퀄리티가 개오집니다 인디아나 존스. 와 이거 차원 안에를 와 이거를 구현한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와 너무 재밌다. 진짜 보는 맛이 있으니까 와 말이 안 나온다. 우와. Please supervise children at all. 자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롤러코스터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진 않았습니다. 예. 이 목소리가 들리긴 하죠. 근데 저희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렇게 무서운 구간 없었습니다. 예, 자꾸만 속도 빨라지려고 하다가 감속을 주고 그래가지고 나름 이렇게 연기 나는 연출도 있고 해가지고 뭐 나쁘진 않았다. 자 여러분 신밧드의 모험 이제 테마로 있는 거기에 왔고요. 사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대기시간에 5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인어공주 뭐 테마로 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일단 시원해서 너무 좋고요. 이 안에가 와 날씨 레전드다. 오 때도 있나 보네. 빰빰빰 빰빰빰 빠라빠빰. 오리네. 아까 탔던 보트가 절반밖에 안 가는 보트예요. 절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타로 다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데 너무 더워. 진짜 이 말이 안 돼. 날씨가 너무 좋은데 밖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햇빛에 100% 노출이야 이거. 개해봐야 이거. 구름이 한 점 없어. 와우. 자 여러분들 이제 디즈니랜드 볼 거 다 봤고요. 나가기 전에 너무 더 뒤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봤는데요. 와우 미키마우스 모양이에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존나 맛있다. 오늘 디즈니랜드 와가지고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네요. 와우.
여러분 다시 아키하바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너무 바빴어요. 고카트도 시간이 빡빡해가지고 여기 제대로 못 둘러봤거든요. 라디오 회관이 8층인가 그래요. 근데 2층까지밖에 못 둘러봤기 때문에 네, 바로 위에 층까지 전부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인지 궁금하잖아요. 또 이 네. 와우 덕후로서 절대 참을 수 없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끝까지 뭐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미쳤다. 오, 얘네는 모르겠는데 누구지? 롤라이브 신입생들은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네, 잘 모르겠네요. 와 우와 미쳤다. 우와 아주 나이스하네요. 와우 와우 여긴 지브리 샵이네. 아 나 이거 카드 다 있는데 이거 카드 다 모았죠 이미. 지브리가 좀 굿즈가 비싸. 와 지린 날방길이온 클래스. 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와 퀄리티가 미쳤다. 와우. 자 여러분 최애아이 피규어 아리나 카마. 네. 그래도 미코마치 3명 중에서는 아리나 카마가 제일 이쁜 것 같거든요. 아리나 하나 이거 피규어 하나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이렇게 가챠를 하는 곳인데요 이상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몇 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는 반지 아 뽑아볼게요. 맛있어 보이지 않아? 떠러? 과연 오 참치. 자 이렇게 타는 이렇게 차는 것 같아요. 자 가챠했거든요. 제니츠 울고 있는 거 나왔어요.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죠 사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초밥집 갔습니다. 초밥집 초밥집에 왔는데 회전 초밥집이고요. 여기서 초밥을 한 번도 안 먹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밥 마지막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맛있어 맛있어. 계란블럭이고요. 광어 먹어볼게요. 광어 550엔짜리 블럭입니다. 아 접시입니다. 블럭 크죠. 다음 연어 뱃살 처음입니다. 이건 200엔짜리예요.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기고라고 여기는 이제 세가라는 게임 회사 아시죠? 세가 게임 회사에서 만든 아 그쪽 관련한 게임들이 되게 많은 그런 곳인데요. 네 여기서 제대로 한번 또 일본 왔으니까 네 본토의 리듬게임 즐겨봐야죠. 바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세탁기부터 가자. 한준이의 노스테이지어 실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산 거 이거 하나 그냥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술을 먹으려고요. 이렇게 해도 저희 또 이렇게 술 사왔고요. 이 산토리니 하이볼도요 이것도 일본에만 있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토리니 하이볼 저는 구매를 했고요. 다행히 또 술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컵라면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술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자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먹어보도록 할게요. 무슨 맛일까요? 아~ 와 비싸. 아니 괜히 도수가 높은 게 아닌데? 아 여러분들 그 내가 한 번씩 맡아야 돼. 나 빨리 돼 이거 씨발로다. 야 이거 진짜 살면서 한 번쯤 맡아봐야 돼. 아 여러분들 이거 완전 그 알코올 싹 내려가는 그 느낌. 그 느낌 나는데? 망했다. 맛있을 줄 알았는데 맛은 없어요 일단. 그냥 술을 감성으로 먹어. 야 이거 아직 안 익었잖아. 음수야 다 익었다며. 좋겠다. 여러분 다 된 것 같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와우 따라바람. 와 맛있겠죠? 잘못했어 이건 진짜.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진짜 그 간장라면 소유라면 맛이 나네요. 야 면발이 아 와 이거 진짜 세다. 누구야 이거 3배야 그냥 너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뭐냐?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밤이네요. 자 자고 내일 아침에 드디어 일본을 떠납니다. 자 내일 공항에 가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한국 갔다 바이. 자 여러분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밝았고요. 네 이제 한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아침 일찍 출발해야 돼요. 야 벤또 맞다 벤또. 아 이제 그것도 마지막 일본이구만. 공항 가서 예, 뭐 면세포스도 좀 둘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마지막 지하철이네요. 저희는 지금 나리타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마지막이네 진짜 일본. 아, 자 이제 공항 안으로 체크인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네 일본. 와우 공항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마지막인데 햄버거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라면 먹는 게 낫겠죠. 애들도 뒤에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아 이치란의 그 알 수 없는 깊은 맛을 따라올 수가 없다. 진짜 엄청 진하고 이치란은 솔직히 이치란에 비하면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웬만한 한국에 있는 라면집 정도는 웬만한 한국에 있는 라면집보다는 맛있다. 면발이 좀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맛은 좋네요. 차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얇아요. 한국에서 제가 먹은 차주는 되게 두꺼웠는데 되게 얇게 썰어졌네요. 동그랗고 적당히 짜지 않고 맛있네요. 차주랑 같이 네,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라면 이것도 한 박스 사서 가족들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어라 즐거웠다 일본 바이. This is JR Flight.